이와 함께 대구 북구의회는 16일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를 상대로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동욱 기자가 발언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북구청장을 상대로 구정질의에 나선 최우영 의원은 사실상 백지화 상태가 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을 두고 구청 측에 향후 계획을 물었습니다. 이전이 결정돼도 10년이 넘게 걸릴 사안인데 그때까지 시장 주변 교통과 악취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시설 현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악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그리고 이전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10년간의 메천시장 주변의 교통 상황이라든지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구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에 나선 백광식 구청장은 만약 시장이 옮겨가더라도 그때까지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려선 안 된다는데 공감했습니다. 이전된다면은 이전 쪽으로 계획이 잡힌다면은 대구시와 합의를 해서 원래 시설 현대화 시에 이 시설을 드러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관적으로 최대한 시하고 협의해서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주차 등 주변 교통 문제는 북부 화물터미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대구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오영준, 김종련 두 의원의 5분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먼저 오영준 의원은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민원의 경우 민원 응대 시 음성이나 영상 기록이 필요할 때가 많다며 이를 위한 휴대용 장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사 내에서뿐만 아니라 일선 현장에서 민원을 응대할 때에도 여러 기록을 남겨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어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확한 기록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울 뿐만 아니라 공무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보호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 김종련 의원은 북구 진로진학센터 운영에 대해 발언했는데 지금의 진로탐색 교육은 대부분 강의나 부분적인 체험 형태의 개별 프로그램에 머물고 있다며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각 프로그램이 내실을 기하는 것은 기본으로 이제는 이 프로그램들이 맞춤형 개별 진로 적성 프로그램에서 또는 학교 밖 교육 과정으로서 통합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해 학습 컨설팅 사업 비중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